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학입니다. 또 우리 무속인들 가운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도. 과연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뭐 일부 어떤 선생님들은 기도라는 것을 빌기자, 빌도자, 그래서 빌고 죽기살기로 빌어라. 죽기살기로 빌어라.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야 영검해진다. 기도는 무당의 밥 같은 존재다. 기도는 무당의 생명 같은 존재다. 뭐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지 마라. 기도를 하지 마라.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 기도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완벽하게 필요 없다. 기도라는 것 전혀 의미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당이에요. 근데 제 말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 무당이라는 거야. 제 말에 시비를 걸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왜? 그 지금 죽기살기를 빌어라, 많이 빌어라, 기도는 밥이다, 기도를 해야지 영검해진다, 뭐 법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경문에 힘이 생긴다, 이걸로 지금까지 밥 처먹고 살았거든. 그리고 그걸로 여러 사람을 죽였거든. 그걸로 여러 사람을 현혹해서 지네들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하기 전에 어떤 선생님들은 내림굿 하기 전에 벌써 100일 기도라고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내림굿 하기 전에 어떠한 기도 행위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왔어. 저절로 신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저절로 왔지, 내가 기도라는 걸 통해서 신을 오십시오, 와요. 와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오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신을 오십시오, 와세요, 오세요라고 청하지 않았는데, 신이 나에게 저절로 왔어요. 저절로 온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운명이라고, 저는 운명이라는 표현보다도 내가 내리고 타기 전에 신이 저절로 온 사람들은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능력이다 그래. 능력. 내가 타고난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처럼 이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조상의 기운을 느끼고 조상을 몸에 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은 그냥 타고난 운명이고 나가 타고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절로 오는 그 느낌이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 가만히 있는데 가슴이 두방방을 쳐. 가방에 치는데 있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위가 아프고 간장이 아프고 어느 경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아픈 증세가 머리가 깨졌는지 찌그러졌는지 두통인지 뇌졸중인지 어떤 경우는 간이 아픈지 위가 아픈지 폐가 아픈지 어느 때는 다리가 끊어졌는지 절름거렸는지 알아요. 그게 심한 경우는 알아요. 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경우는 거의 내리굿이라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알게 되는데 내리굿 과정에서 역시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특히 명패를 찾아라, 족보를 내라. 그것도 명패를 찾는데 도를 못 닦고 공부를 못한 조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명패가 더 높은 명패,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명패는 무조건 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족보를 찾아라. 높은 조상을 찾아라. 시주할배를 찾아라. 높은 대감을 찾아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내리꽃 과정에서도 내리꽃 타기 전에 증상하고 똑같은 정신이 내리꽃 타는 날 상을 차놓고 선생님들이 장구를 쥐고 어쨌든 여러분에게 어떠한 행위를 시키고 있으면은 제일 많은 것이 눈물이 나고 있어. 눈물이 나. 나는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이때 선생님들이 명패를 찾으라, 족보를 내라, 누구냐 누구냐 높은 조상을 찾으라, 시주할배를 찾으라 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멍한 상태에서 요즘 말로 멘붕이 와요. 멘붕이 와. 그때부터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지금 내가 내리꽃을 받고 있는 건지 고문을 당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된다는 상태와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가슴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 분노. 지금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여기서 더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당장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뿔뚝뿔뚝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리꽃을 하고 난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내리꽃을 하고 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일상생활에서 옥수를 갈고 촛불을 켜고 걸레질하고 빨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앉아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있으면은 저절로 눈물이 나요. 저절로 눈물이 나. 저절로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내리꽃 타는 과정에서 있듯 명패를 내라, 족보를 내라, 누구를 찾아라, 찾아라, 물어봐라. 끊임없이 강요된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꽃을 하고 나서도 또 똑같은 마음이야.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이 누구냐 찾아라, 물어봐라, 명패를, 족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멘붕이 와. 그렇기 때문에 내리꽃을 하기 전이나 내리꽃을 하는 과정이나 내리꽃을 하고 나서나 신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저는 기도를 분명히 하지 말아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 기도라는 행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일반인들, 무당이 아닌 무당이 아닌 일반인들이 일반인의 평소에 내 소원을 비는 행위, 내 소원을 비는 행위, 내 소원을 비는 행위, 이것을 무당이 하는 기도라고 착각을 하면은 이거는 무당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살아야죠. 내 소원이 아니라 남의 소원을 빌어주는 행위. 거기다 목사나 스님들도 다 자기 소원을 빌어.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절 잘 되게 해주세요. 신도 많게 해주세요. 연봇돈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일반인들조차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또 스님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스님이 해서는 왜 안 되느냐? 이 스님의 가장 자기들의 교주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해서 그저 밥그릇 하나 가지고 얻어먹으면서 수행하고 살자 그래서 수행하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이 내리꽃 타기 전이나 내리꽃 과정에서나 내리꽃이 끝난 이후에도 이 스님이 하는 흉내를 내, 수행자 흉내를 내, 수행자. 그 수행자를 흉내라는 것은 힌두교나 인도의 힌두교나 브라멘교의 이 양반들이 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참선을 하면서 합장을 하고 108배를 하며 고행이라는 거예요. 고행. 고통스러운 내 몸을 학대하고 고통스러운 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수행의 한 과정으로 해요. 수행으로 수행. 근데 여러분 무당들은 결코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당들은 결코 참선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들 무당들은 108배를 해가지고 될 게 아니야. 여러분들 무당들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영검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무당들이 영검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저절로 와 계신 이 신을
요 저절로 와 있는 신을 눈물과 함께 가슴을 울리고 머리를 두통을 일으키게 하면서 오는 이 신을 어떻게 나하고 합의가 되게 하느냐. 그럼 일상생활에서 내가 옥석을 가고 촛불을 켜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역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 아픈 순간이 또 있어요. 또 생겨. 매일같이 있어. 그 순간에 이 머리 아프게 하고 눈물 나는 이 존재가 과연 저 하늘의 천신이냐, 과연 하늘의 천신이냐, 내 조상님이냐. 그럼 이 내 조상님이, 내 조상님이 여러분의 몸과 합의가 돼야지 기도해. 합의가. 이 합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인 내가 점을 못 보잖아요. 그 인간인 내가 점을 못 보면은 누군가가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해야지 점을 볼 거 아니야. 그럼 내 몸의 조상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 말고 그분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말을 할 수 있게. 그것이 기도다. 무당이 하는 기도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흉내내는 행위를 하지 마라. 기도라고 형식적인 흉내를 내지 마라. 그 대표적인 것이 참선을 하고 합장을 하고 108배를 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무당인들에게 이거는 독약이에요. 독약. 가장 큰 독약이야. 여러분이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림굿 하기 전에, 내림굿 과정에서, 내림굿 이후에 이렇게 참선과 합장과 108배 고행스러운 상태, 여름이면 목이 뜯기고 겨울이면은 얼음 깨고 눈밭에서 있으면은 제일 많은 것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상상을. 나한테 누가 와있지? 어떤 분이 오셨지?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이 나지? 누가 와서 울리지? 배가 아픈데 누구 때문에 배가 아프지? 다리가 아픈데 누구 때문에 아프지? 근데 선생님들은, 신령님들을 찾아라, 물어봐라, 높은 신을, 명패를 찾아라. 근데 여러분한테 오시는 분들은 명패 말씀 안 하세요. 족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내림굿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림굿이 하는 날까지 절대로 기도라는 걸 행위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해서 올 신 같으면은 그 신으로는 못 불려먹는다. 여러분에게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오는 신이 여러분들 불려주는 신이다. 108배를 하고 와서 내림굿 전에 100일 기도를 하고 내림굿 하고 나서도 100일 기도를 해라, 1000일 기도를 해라, 문 밖에도 나가지도 말고 해라, 누린 것도 비린 것도 먹지 말고 해라, 도를 닦거라, 참선을 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영혼이 벙어리 만들어서 거기다가 업장 소매를 해라. 더심한 선생들, 내림굿이 끝나고 나서, 너는 아직도 신이 안 왔기 때문에, 아니 내림굿 타기 전에는, 내림굿 타기 전에 나한테 신이 다 와있다고 그래서 내림굿 해놓고, 내림굿이 끝나는 날 너는 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 안 와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100일 기도를 해라. 그것도 100일 기도를 너 혼자 하면 효과 없으니까 내 신당에서 해라. 신어머니, 선생님, 내 신당에서 하는데 너는 신당을 아직 모실 자격이 없으니까 여기서 해라. 옥수끝 하나, 항아리 하나 모셔줬고 그 집에서 노예생활 시키면서 하루 종일 기도시킨 선생님들. 또 주하루에는 법회라는 핑계로 내 신당에 모여서 해라. 신딸들을 모여놓고 주하루에는 30만 원 갖고 와라. 보름에는 15만 원 갖고 와라. 너가 나하고 앞으로 산기도를 다니, 네가 기도 가려면 한 번에 100만 원 갖고 와라. 200만 원 갖다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아니라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년들이고.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여러분들 주머니만 털어먹는 도둑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추하는 날 무당이 됐으면 내 신당에서 내가 내 손님 받아야지. 왜 신아버지, 선생님 신당에 가서 법회니 개소니 까면서 거기서 업장 소매라고 사랑 대신 찾고 옥황 대신 옥황상제 찾고 9,000억 원 대서 뭐 찾고 거기다가 참가비 30만 원 내고 보름에는 참가비 15만 원 내고 20만 원 내고 이건 도둑놈들이 하는 짓이죠. 도둑놈들이. 거기다가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당으로 살고 계신 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법사님으로 내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 저에게
돌팔매질 던지고 너 말 잘못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양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경문을 정말로 읽으면서 그 조상을 느끼고 신을 느끼고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냐고요. 정말로 이 방송을 전국에 계신 많은 법사님들도 보실 거예요. 그 법사님들이 정말로 일 많으신 법사님들, 한 달이면 10개, 20개씩 일을 나가시는 법사님들, 그 법사님들 정말로 양심을 걸고 당신들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연금해졌으면은 왜 법사님 노릇을 하세요? 전 보고 살지. 그 진짜 법사님들이 기도 안 해도 차라리 경문 연습하고 차라리 부적을 쓰든지 그 시간에 여러분들 설교를 떠서 가서 굿상을 멋들어지게 장식해주고 시간 나시면은 신장대도 말고 신장 시간 나시면은 그래도 같이 일하시는 보살님들 데리고 기도도 가시고 기도 가면 축원도 해주고 경문도 해주는 것이지 법사님들이 당신들 스스로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같이 일하시는 법사님들을 보시더라도 그 법사님들이 기도 그렇게 안 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들 중에서도 최소한 한 달에 굿이 5개만 있고 10개만 있고 하루에 손님이 2명, 3명만 와도 그 선생님들 기도할 시간 없다니까. 기도는 제가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굿담 기도터에 다 가봐도 100일 기도 들어오신 분, 3일 기도 들어오신 분, 일주일 기도 들어오신 분, 3, 7, 21일 기도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오직 손님이 없고 오직 점이 안 나오면 거기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100일씩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유튜브 찍어서 손님 맞고 일 많으신 선생님들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엄검하게 좀 잘 봐요. 그런데 왜 선생님들이 내리굿을 취해놓기면 제자들한테 그 쓸데없는 것을 시키냐고.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점 잘 보는 엄검하신 보살님들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한번 보세요. 유튜브 찍을랴 손님 볼랴 잠자기 바빠. 쉴 틈도 없어. 언제 가서 100일 기도하고 언제 가서 3일 기도하냐고요.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연검해지실 것 같으면 그런 신은 못 불려먹어요. 애초부터 여러분한테 내리굿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를 해서 신이 왔냐고. 정말로 이거 여러분들 이거에서부터 출발을 다시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내리굿 하는 날도 여러분에게 제일 지금까지 가장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고 망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내리굿 과정에서 명패를 찾으라 족보를 찾으라 누구냐 이거에 노이로제 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리굿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를 하고 앉아서 쭈그리고 있어도 여러분들 먹을수록에서 누구세요 어디서 오셔서 명패가 뭐예요만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점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로 그 순간에 내가 머릿속이 하얘지면 내가 뭐 하는 건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 이 안에서 나 이거 못해 라고 박차고 일어나신 분 이런 분들은 방법을 바꾸면 진짜 무당이 될 수 있으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대한민국 선생님들 이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팔아쳐먹는 인간들한테 평생 노예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전재산을 헌납하고 여러분들 피눈물을 흘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부탁드립니다.